박지원과 황대현은 최근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해서 올 시즌에만 네 번째 충돌로 박지원은 메달 획득 실패 등을 겪었는데요. 이에 일부에서는 한체대와 비한체대 파벌 갈등 때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파벌 싸움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꾸준히 관련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이후엔 이른바 짬짬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파벌 선수들끼리 밀어주고 도와주는 전략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해당 선수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쇼트트랙 특성상 경기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대현과 박지원의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올 시즌만 4번의 충돌도 마침 두 사람이 각각 한체대, 단국대 출신이라 자연스럽게 파벌 논란으로 번진 것으로 네티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세계선수권 대회와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다시 파벌 논란이 점화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대현의 박지원의 네 번째 충돌로 과거 임효준과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 린샤오진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둘의 관계는 10년 넘게 운동을 같이 하는 룸메이트였고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7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표팀 암벽 훈련 후 쉬는 시간 중 황대현이 암벽에 올라간 여자 선수 엉덩이를 주먹으로 쳐 떨어뜨리는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임효준은 황대현에게 비슷한 장난을 치려고 골반을 잡았는데 바지가 벗겨졌고 이로 인해 엉덩이 일부가 노출되게 됩니다. 당시 별 문제 없이 바로 다음 훈련을 재개하며 훈련을 마무리하는데요. 이후 임효준은 선수촌 숙소로 돌아간 뒤에 황대현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황대현은 이 사건을 빙상연맹의 사실을 알렸고 연맹은 임효준이 당시 한 것이 성추행이면 황대현이 여자 선수에게 한 것도 또한 성추행이라며 선수들 14명을 전원 퇴소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황대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계속 문제 삼으며 언론의 중요 부위 노출이라며 기사를 흘리게 됩니다. 당시 기사에는 성기 노출로 임효준이 동성애자, 성범죄자 등의 악플이 달렸으나 정정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기 노출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명백한 허위 보도였는데 말이죠. 징계가 있기 전 임효준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였고 이에 황대현 또한 형이 진심이면 괜찮다고 답하며 해당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황대현은 계속 피해 주장을 하자 연맹은 결국 임효준 선수에게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징계 후에도 임효준은 계속해서 황대현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전화 및 문자에 대해 답장 또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직접 사과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았고 경찰까지 부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임효준은 문제를 일으킨 지 정말 힘들었다. 자격정지를 당한 뒤 두 달여 동안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고 말하며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많이 뉘우쳤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21일 임효준은 자격정지로 인해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9년 12월 13일 법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가 되고 2019년 12월 16일 효력 정지 가처분이 승소하자 3일 후 황대현 측에서 임효준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쇼트트랙 노도희 선수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당시 현장 상황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들과 지나치게 과장된 소문들을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서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인터뷰도 진행하였지만 네티즌들로부터 2차 가해를 하냐는 식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7일 1심 결과 임효준은 3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오며 소속팀 해지와 선수 자격 박탈 그리고 금메달 연금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1심 불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임효준에 대해 양형이 적다며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구형합니다. 이에 1심 유죄를 본 동료 선수들과 코치가 탄원서를 써주며 해당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판결문에 나와있는 공통적인 증언 내용을 보면 잠시 쉬는 시간에 장난스러운 분위기였고 서로 장난을 치는 상황에서 황대현 선수의 바지가 내려간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이후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이 다시 시작되고 훈련이 마무리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은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될 일이냐며 허탈해했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2심 판결 결과 무죄를 받았고 판결문에는 황대현이 여선수의 엉덩이를 친 사건과 임효준이 황대현의 바지를 내린 사건을 별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였는지를 상당한 의문이 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판결문을 보면 무엇보다 황대현은 사건 후 국가대표 선발전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에게 이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축하한다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대현 측에서는 2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담당 검사는 불복하여 상고장을 채출합니다. 이후 2021년 5월 27일 대법원은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며 임효준의 선수 자격이 회복되게 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운동하는 남자이며 평소 남자들의 장난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수치심이 들었는지는 황대현 선수만이 알겠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다른 의도가 없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임효준은 이 사건이 진행되며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운동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를 알아차린 유럽과 중국에서 임효준을 데려가려고 하는 접촉을 하였으나 유럽은 대표팀 제안이 아니었으며 중국은 선수 겸 코치직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임효준은 실질적으로 선수로서 뛰고 싶었기에 국제대회를 나갈 수 있는 중국의 제안이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효준은 당시 중국의 귀화 제휴를 거절하다 2020년 6월경 1심 유죄 판결 이후부터 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임효준은 대한민국 대표로 뛰고 싶어 빙상연맹의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문의하였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로 뛸 수 있다면 귀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당시 임효준은 연맹 징계로 인해 1, 2년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소속팀 또한 없었기에 운동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케이팅 훈련은 못하고 개인적인 운동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빙상연맹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에 대해 다시 이뤄진다고 하여 임효준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계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짜고 징계받은 후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려면 2021년 5월 초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야 하고 선발전에 나가려면 2021년 3월과 4월에 있는 국내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스케이팅 훈련을 못하는 상황에서 대회를 나갈 수도 없거니와 3월까지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포기하고 2021년 3월 언론에 귀화 소식을 알리며 중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임효준과 박지원에 대한 황대현의 팀길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